슈퍼의 스타 K. 슈퍼의 스타 K. 슈퍼의 스타 K. 슈퍼의 스타 K. 네, 고품격 소비 방송 슈퍼의 스타 K. 오! 59회를 활짝 열겠습니다. 활짝. 시작을 하면서 이 네 번 듣던 이 네. 슈퍼마리오 로고, 로고송은 아니, BGM. 네. 빠밤빰. 이거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네. 아, 이 중에 어릴 때 슈퍼마리오 게임 해본 사람? 저요. 저요. 아, 다 해보는구나. 아, 그럼요. 페미콤으로 해봤니? 그 이거 이 리모컨 기계로. 어. 네, 십자가 있는 거. 페미콤. 8비트 게임기 페미콤은 16비트 슈퍼 페미콤 이전 모델이죠. 그래서 슈퍼마리오 가장 그 옛날 그래픽. 오. 그거. 그 기기에서 3탄이 나왔을 때 네. 까무러치게 놀랐어요. 왜죠? 그때부터 뭔가 막 그 맵을 훑고 다니면서 네. 그 낙엽을 먹으면 꼬리가 달리고 아 맞아 너구리 기억나요? 너구리처럼 네, 날아다닐 수 있고 그래서 터보 대시를 하다가 점프를 뛰면서 꼬리를 흔들면 이제 날아다닐 수 있는 네. 그런 게 막 나왔죠. 맞아 그 네. 게임 여러 가지 있잖아요. 전 그 중에서 서커스 제일 좋아했어요. 어 서커스 게임 서커스 아 그 저기 뭐야 횡 스크롤이죠? 그 불도 뛰어넘고 아 좋아요. 아 뭔지 알아 뭔지 네. 알아. 그거 보면 소닉 그런 것도 있어. 소닉 있었고 아 탱크 게임 압니까? 탱크 게임이 뭐였죠? 따라라라라 따라라라라 따라라라 아 뭔가 기억나요? 알 것 같은데 딴 따다다단 네 공감 실패 실패 8비트 게임기 사서 우리 누나랑 같이 졸라 재밌게 놀았던 기억이 나네요. 맞아요. 그 왜 게임 할 때 뭐 네. 몸을 같이 움직이는 스타일이세요? 아, 저는 그랬거든요. 이런 아, 완전, 게임 할 때 몸 같이 움직이는 네. 스타일이 한 10년 후에 어떻게 되냐면요. 네. 게임망이 활성화되면서 FPS 총싸움 네. 게임이 나올 때 캐릭터가 총알을 피해서 벽돌을 쏘는데 지도 모니터 뒤로 숨는 애들이 있어요. 아, 진짜요? 아, 나도 하면 그랬을 것 같아. 아 대박. 과하게 몰입하는 애들. 아, 그리고 스타 할 때, 스타크래프트 할 때 지가 전장에 있는 애들이 있어요. 네. 야! 7시 뚫렸잖아! 맞아. 봐. 아 진짜. 진실됐다고 할 수 있죠. 게임하면서 사경을 내미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진실된데. 네. 몰입을 잘하는 거죠. 요새도 저는 찾아서 가끔 해요. 슈퍼마리오 이런 거. 아, 네. 아 좋아요. 컴퓨터로도 할 수 있어요. 요새 에뮬레이터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아, 요새 휴대폰으로도 에뮬레이터 앱들이 나와가지고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막 요새 티몬이나 이런 데 보면은 가끔씩 네. 그런 게임기 팔더라고요. 아. 네, 많이들 또 그리워하나봐요. 저 사고 싶다. 그래서 만약에 단독주택에 살면은 네. 꿈이 그거예요. 펌프랑 이런 거 사서 하는 거. 그 발판 알죠? 네네네. 집에서 할 수 있는 거. 거기서 즉석 만남도 가능합니까? 개장 하십니까? 야, 너 급한 잘 깬다? 야간 개장 하십니까? 야, 이거 퍼펙트하면 처음 봤다. 야, 올 콤보 처음 봤는데? 이러면서. 이게 뭐야? 네. 아, 그렇습니다. 집에 게임장을 열어야겠어. 네. 네, 이렇게 한번 신나게 시작해봤습니다. 네. 오늘 슈퍼스타 K 진행에 앞서 네. 역시나 또 본인 소개. 야. 셀프 인트로듀스. Myself. 네. 오늘은 특별히 네. 제 정면부터 한번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오이시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얘가 무슨 공연 준비라더니 맞들린 거 같아요. 과하게 연극통. 있어요. 그렇습니다. 훌륭합니다. 네. 오이시로로 말씀드리고 이제 한 줄평 같은 거 이제 더 해야겠어요. 올해는 별점도 매기나요? 네. 아, 저의 제 느낌 봐. 누군데는데요? 오이시로는 네. 우리 이 진행자들 가운데 가장 그 네. 막내죠. 아 그렇습니다. 막내지만 깜짝이야. 막내지만 네. 막내답지 않은 책임감과 오. 그리고 막내답지 않은 어떤 키와 뭐랄까요 함부로 할 수 없는 아우라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죠. 아,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붐업을 우리를 항상 시켜주죠. 붐업. 하지만 지가 다운되면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전 다운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오이시론 다운되지 않아요. 맞아요. 본 적 없어요. 아직까지. 네. 안 그런 날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요호. 그럼요. 자, 우리 그러면 네. 오이시론 오른편에 있는 두둥 건부. 건부? 건방진 부사수. 아, 건부. 안녕하세요. 지난주는 쉬고 다시 왔어요. 아. 어디서 귀여운 척이야? 이제 고정팬층이 생기신 인증여수님. 네. 아, 지난 방송 때는 코코아 기자가 네. 참여했는데 그때 일이 많았어요.
그렇죠. 바쁘셨죠. 네, 바빠서 제가 내려오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안 간다고 했는데. 자질적이다. 네. 네. 근데 이제 팬들이 생기셨어요. 아 그럼요. 네, 엄청 오셔야 됩니다. 네. 네. 건방진 부사수에 대한 한 줄 평. 한 줄 평. 건방지고 자람. 그 칭찬인데요? 아 그럼요. 건방지고 자라. 매력이 있다는 거죠. 무슨동 송지호 님께서는 고정동 송지호 님. 잘 계신가요? 아 그렇죠. 예, 예, 예. 언니 근황. 자기 소개 시간에 언니 근황까지 한번. 언니 근황은 언니랑 일본에 가기로 했어요. 또요? 어? 진짜요? 와, 이번에 진짜 언제 대박. 몇 월? 추석이 오잖아요. 야. 진짜 웃기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야, 언니 안마 애들이냐? 네가 따로 맨날. 뭘 이렇게 뭘 잘 사는 언니랑 계약 같은 거 하셨어요? 전속 계약 같은 거 없는데 전속 계약 그냥 같은 전화 왔더라고요. 갈래? 대체 언니분에게 얼마나 그래? 그분은 진짜 한편으로 또 우리 박세롬이와는 또 다른 의미에서의 성녀가 아닌가? 보정동 성녀로 합시다. 아 보정동 성녀님. 보정동 성녀. 좋다. 보정동 성녀님. 좋네요. 그렇습니다. 아 우리 언니 카드 금액은 어떤가요? 언카는 2주 사이에 사용돼. 아 이거는 이따가 소비 간증 시간에 해봅시고. 네, 아 그런가 하면 제 오른편에는 뜨든 우리의 원조 성녀. 그렇습니다. 박세롬이. 원성. 네.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저 아침에 네. 등산하고 왔어요. 아, 지금 굉장히 기분이 업돼 있어요. 아이고. 활력이 넘칩니다. 네. 박세롬이는 한 줄 평보다는 요새 박세롬이를 지금 거리에서 보면서 느낀 점은 네. 아, 얘가 조만간 도인이 될 것 같다. 제 항상 목표예요. 도인이 되는 지금 거예요? 얘 무슨 약간 심신단련하는 느낌이에요. 몸과 마음을 동시에 수련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주고 있어요. 네네. 왜 그러는지 오늘 아침에 걸으면 이제 생각이 계속 하니까 네네네. 왜 그러는지 제가 깨달았어요. 왜입니까? 아니, 되게 신기한 게 몸이 정말 똑똑해. 왜냐면은 제 약간 인생의 목표랄까? 그런 게 네. 여러 상황에 저를 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네. 제가 네. 어떻게 움직이고 반응하는지 그거를 관찰하는 게 제 삶의 뭔가 모토예요. 항상. 그래서 여러 상황에 두고 싶은데 네. 근데 그러려고 하면은 사실 세상의 시선이나 이런 거에서 저를 지켜야 되잖아요. 제 자신이 스스로. 그런 거랑 벗어날 가능성이 많으니까 네네. 항상 욕먹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특이한 거 하면은. 그런데 그걸로부터 제가 독립적으로 혼자 있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수련하려고 계속 요가도 하려고 하고 그러더라고요. 예, 이제 요가 해야겠어요. 진짜 인도 가시겠는데? 이러다가. 저는 제가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을 못했는데 제 몸이 스스로 알고 먼저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몸은 똑똑하구나. 인도 요가에? 뭐지? 음모론 같은 이야기인데요. 네. 누구 몸은 무식한가? 발끈하고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아, 네. 아, 그럼요. 아, 이렇게 자기소개와 함께 아, 네. 바로 소비 간증으로 한번. 아니 자기소개는 왜 맨날 빠뜨리세요? 아. 메인 저희 MC분이시지 않습니까? 아. 나는 말 안 해도 알겠지. 이거 문제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의 정면에 계시네요. 정신이 없어요. 네. 제자리에 앉아있는 저는 네. 고분경 소비방송 슈퍼스타K의 진행자이자 네. 딴지일보 기자 네. 홀짝입니다. 아, 팀장님. 네. 한 줄평 해주세요. 네, 제 스스로에 대한 한 줄평. 요새 홀짝은 아직 더 정신 차려야 된다. 왜죠? 아, 잘 차리고 있으니까 더 잘 차리지. 치열아. 그리고 아 오케이. 뭘 오케이? 평온할 때 조심해야 한다. 아, 요새 제 화두입니다. 세용지마. 잘 되고 있으니까 뭔가 엄청 큰 좋은 일이 있는 건 아니지만 네. 뭔가 이렇게 나를 둘러싼 주변의 상황들이 만족스러울 때 네.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잘해야 된다. 근데 피부가 비웃냐? 이렇게 좋아지셨어요? 예? 회장님 피부가 갑자기 일주일 사이에 엄청 좋아지셨는데? 아 당황스럽네요. 네. 저도 당황스럽네요. 오늘 비누질을 좀 더 열심히 해봐. 파나세아의 효과인가? 아 그런 네. 건 있습니다. 뭐죠? 어제 일찍 잤어요. 아니 여기가 되게 뽀송뽀송하시지 않아요? 되게 결이 좋아지셨는데? 넌 쳐다보지 마. 네. 회사가 너무 빨리 나오고 싶어가지고 아이고 어제 10시에 잤어요? 푹 주무셨네요. 네, 여러분 홀짝 기자님이 오늘 네. 일부러 방송 때문에 9시에 오셨답니다. 10시에 녹음인데 1시간 동안 열심히 네. 왜냐면 10시 녹음에 10시에 도착하면 저는 아직 네. 시동이 걸려있지 않기 때문에 아 그렇죠. 시동 열심히 걸어서 예열을 프로 진행자의 자세 이런 네. 전문성 너는 이렇게 앉아가지고 나를 업신 여기고 비웃는 걸로 10분을 때우고 있냐. 제가 뭘 해도 욕을 먹기 때문에 네. 하고 싶은 대로. 아유, 맞아. 멋지다. 저희가 최근에 이제 업무 보고서를 이제 적성했었는데 아, 그렇죠? 그 주요 업무 중 하나가 우리 부사수님의
그렇죠. 사수의 하죠? 화를 받아내는 거죠. 화바지. 욕바지, 욕바지. 하지만 이렇게 말하면 얘가 불쌍해 보이지만. 네. 아, 저, 얘 그, 불쌍한데요? 그 이상으로 저를 없인 여기고 있기 때문에. 야, 아까 전에 이제 네. 오이시러양이 오기 전에 이제 네. 커피가 있는데, 우리 부사수님께서 사수를 위해서 빨대까지 막 뜯어가지고 꽂아서 드리고. 얘 남이 볼 때만 그래. 아니, 아우, 정말. 남이 안 볼 때는 어떻게 드리죠? 그제서야 이렇게 빨아서 싹 드시더라고요. 아~ 기다렸던 거야. 우리 훌쩍 기자님이. 얘는 남이 볼 때만 그래. 내가 안 보면, 침 뱉을 놈이야. 커피에. 뱉고 꽂아 드릴게요. 아~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좋아요. 네. 아, 이제 수비 간증으로 하여튼, 딜레이 없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오늘 박태롬이부터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네. 이제 햇볕이 굉장히 따사롭고 네. 뜨겁고. 이거. 근데 이거 낭독해주세요. 네. 박태롬이가 확실히 네. 그 문예 창작을 공부하는 이제 네. 학도가 맞아. 왜? 아니, 소비 간증은 대본부터가 너무 시적이야. 네. 야, 이거 아니야. 이거 시적으로 한번 읽어주세요. 네. 우리 저기가 오이시러가. 눈부신 햇볕 흘러내리는 땀방울. 뜨거운 콧김, 겨드랑이 밑이 간질간질 촉촉해오는 여름, 페스티벌의 계절. 네, 아 이거 완전 광고야? 시인 아닙니까? 광고입니다, 광고. 야, 우리 또 뭐야 맨부커상 수상한 작가. 네, 한강, 한강 작가가 굉장히 이슈형인데 네. 우리 박세롬이 저희 교수님이십니다. 아 맞아 맞아 맞아. 막 얘기 들었어. 차기 맨부커. 네. 네. 하지 마세요. 박세롬이도 해줘. 박강. 박강. 바꾸란 얘기 같아. 아, 영어식으로 강박. 아 이게 뭐야? 너 그 박강. 어쨌든 이제 무슨 계절이에요? 페스티벌의 계절 아닙니까? 그쵸, 여름이죠. 아, 너무 신나요. 써멀. 아 진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레인보우 아일랜드라는 페스티벌이 있는데 그거를 결제를 했어요. 무지개 섬인가요? 이게 그 춘천에 네. 뭐지? 무슨 섬이지? 남이섬? 남이섬 근처에 뭐 네. 있는데? 하여튼 그쪽에서 네. 열리는 건데 그 네. 부근에서 열리는 거예요. 이게 6월 18일부터 19일까지 1박 2일로 진행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약간 캠핑가 약 컨셉이라 가지고 거기서 캠핑도 하면서 이렇게 네. 같이 축제를 즐길 수 있는 거거든요. 요새 춘천에서 락 페스티벌이나 네. 각종 이제 음악 페스티벌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저희 김어준의 파파이스에서 광고하고 저희 네. 딴지마켓에서 티켓을 판매했었지만 네. 그 춘천 춘천 밴드 맞아. 페스티벌. 아, 그거 그, 맞아 맞아. 그거를 저기 우리 퍼그맨 기자 갔잖아요. 퍼그맨 나이나이 뭐 저기 락기 뭐 그리고 우리 헤르지우 님 이렇게 해서 그래서 갔다 오셨는데. 네 네. 헤르지우 님 안 갔다 오셨나? 하여튼 춘천 일대에서 그런 거 되게 많이 한대. 요새. 되게 하기가 좋으니까 뭔가 가깝고 좋고. 서울이랑. 그래서 그렇구나. 그게 되게 라인업이 잘 잡혀 있어요. 네네. 장기하 얼굴들, 10cm, 김반장과 윈디시티, 김간지 하원진, 뭐 그리고 자이언티도 오고 등등등. 네. 그리고 되게 좋은 게 가격이 저렴해요. 6만 6천원 이틀. 네, 이틀에 6만 원. 되게 좋은데? 근데 대신에 뭐 캠핑을 한다 선택을 네. 하면은 이제 캠핑비가 더 추가가 되고 그러는데 어쨌든 다른 페스티벌 하루 표값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되게 저렴해서 저 너무 가고 싶은데 진짜 같이 갈 사람이 없어가지고 친구한테 한 세 번 제를 빌어가지고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친구 이제 두 명이랑 같이 여자 셋이서 또 이런 건 동성끼리 가야지 좀 재밌잖아요. 옷도 그쵸. 되게 락킹하게 입고 그렇게 가려고 이렇게 끊어놨는데 너무 기대되고 있고 그래서 이 김에 또 페스티벌 다른 거 간단하게 일정 알려드리면은 네. 제일 가까운 게 UMF예요. UMF 6월 10일부터 12일까지 있는데 네네. UMF는 그 아시죠? 약간 DJ 페스티벌 같이 네. 네 그거죠. 약간 클럽 음악 많이 나오는 근데 이거 저 진짜 가고 싶은 게 아비치라고 제일 유명한 DJ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DJ가 이제 은퇴한다고 그랬어요. 젊은 나이인데도 그래가지고 은퇴 전에 우리나라에서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기회일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UMF 그 계약이 한국이랑 네. 올해가 이제 마지막이에요. 네네. 연장을 할 수도 있는데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고 싶다 그런 근데 돈도 없고 제가 또 그날에 마라톤을 뛰어가지고 체력적으로 자신이 없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나중에 진짜 철인 3종 경기 나가실 것 같지 않아요? 진짜 예상해봅니다. 쟤는 직업란에 벌써 한 4개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엔지니어, 아니, 학생, 시인, 엔지니어, 신, 뭐. 시인, 요가 뭐, 지도자 막 아마추어 마라토너 그쵸 그쵸 그, 장난 아닌데? 그 빡가능 PD가 네. 자기가 꿈꾸는 게 있다면서 프랑스에 보면 그 사이클 대회가 있대요. 투르드 프랑스. 네, 그거를 나갈 거라면서 맨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들으니까 아 국제적인 그런 대회 있으면 진짜 재밌겠다 싶어요. 박세롬이는 5년 뒤에 보스턴 마라톤 뛰는 걸로.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사막 종주하는 마라톤 대회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그런 거 한번 이제 죽기 전에 나가면 되게 좋겠다. 나 진짜 나 네. SBS에 오늘부터 편지 쓰려고. 어떻게요? 박세롬이를 정글의 법칙으로.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정법. 그러니까 정법 나가서. 아, 어쨌든 그렇고. 네. 그리고 지산 락밸리 페스티벌. 네. 7월 20일부터 24일까지네요. 아, 네. 이것도 이제 CJ의 존잔치가 됐지만 하지만 굉장히 큰 거니까 또 끌리기도 하고. 네. 와. 또 인천 펜타포트도 8월 12일부터 8월 12일에서 24일까지. 네. 이렇게 공연 진짜 가고 싶은 거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요새 이소라님께서도 공연하고 계시거든요. 네. 지난주에 했고 또 6월 둘째 주까지 이렇게 공연이 잡혀 있는데 간 사람들 말로는 네. 이소라님이 이번에 공연에 목 관리를 잘못해서 상태가 안 좋다 이런 게 아니라 네. 진짜 사람 자체가 약간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뭔가 공연을 더 이상 안 할 수도 있겠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아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 좀 가고 싶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였죠. 이제 그 공연이 이제 계속 강행되면서 네. 전반적으로 이제 신체 컨디션이 다운됐다거나 그런 거였으면 좋겠어요. 아니면은 이제 진짜 뭐 체력적으로나 몸이 좀 안 좋으신 상태면 네. 그 사람들이 걱정하는 건 이제 예를 들어서 진짜 회복될 때까지 뭐 1, 2년 혹은 2, 3년 네. 이렇게 쉬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팬들의 그런 네. 걱정 어린 우려. 네. 그래가지고 공연 가고 싶은 게 너무 우려가. 많아요. 네. 맞아요. 그렇군요. 와, 전 이런 페스티벌을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아, 저도 한 번도 없습니다. 궁금하네요. 네. 아, UMF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친숙합니다. 오, 왜죠? 가본 작년은... 적은 없으나. 왜죠? 저랑 친한 사람이 작년까지 그 UMF 그 협력 저기 제휴 했었어요. 그래서 갔다 와서 얘기도 좀 들려주고 네. 이렇게 했었는데 아, 올해 주관사가 바뀌었죠? 아, 그래요? YG로?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아~ 네. 야, 근데 진짜 뭐의 약자죠? 울트라 뮤직 페스트일 거예요. 아~ 그 저기 뭐야? 그 왜 이거 EDM 막 하시는 네. 그 EDM 막 하는 이제 DJ들이 네, DJ 하면서 막 이렇게 근데 워낙 YG 아티스트들이 또 이거 되게 좋아해요. 그 EDM 장르도 좋아하고 그 UMF 같은 거 보는 거 되게 좋아하기도 하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실제로 뭐 작년이든 우리나라에서 이런 거 하거나 뭐 홍콩이나 일본에서 하면 가서 보고 그 YG 아티스트들이. 근데 올해부터는 거기도 이제 그 주관사 한국 UMF. UMF 코리아 주관사가 됐다는 썰이 진짜 다 해먹는구나. 와우. 대기업들이. 얼마 전에 YG는 또 저기 중국 쪽이었나요? 중국 쪽으로부터였나요? 뭐 한 1000억 정도 또 투자를 받았다고. 기사가 나와가지고 진짜 사업 능력이 대단하시네요. 네. 그분은 네. 대단 대단하다. YG 뭐 상장사잖아요. 그렇죠. 시가총액이 거의 7천억 됩니다. 이야, 맞아. YG에서 하는 그 기획사 사업이 모델 쪽도 다 인수하고 배우 쪽도 뭐 하고 있고. 네. 게다가 YG 플러스라는 또 자회사도 상장이 돼 있고 거의 YG는 그냥 대기업이죠. 그렇죠. 중국에는 화장품도 런칭했고 그러잖아요. 네. 아, 그렇죠. 문샷. 그게 YG 거라고. 네. 박세롬이에 이어서 이번에는 네. 우리 언카 근황 한번 들어봅시다. 아, 언니카드 듣자마자. 네. 언니카드 슬픈 점은 언니카드 유효 기간이 네. 한 달 남았어요. 이제 한 달 남았죠. 네. 아, 그런가요? 근데 이거 지금 참아 뭐 양심상 뭐 또 하나 만들어 달라고 못 할 거 같아요. 아, 저는 그거 싸대기 맞는 거죠. 아. 양아치고. 근데 지금까지 지금까지 그 보정동 성령님의 어떤 저기 하셨던 그 행적으로 네. 봤을 때 충분히 그냥 연장하시거나 또 만들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닙니까? 이게 원래 저를 쓰라고 만들어준 게 아니었기 때문에 아. 제가 이제 뭐 쓸 일, 그러니까 가족, 뭐 집에, 집안일로 쓸 일이 있어서 네. 이제 언니랑 집이 멀다 보니까 언니가 준 건데 집안일이 근데...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까요? 집안일 한번 만들어 볼까? 그러니까. 그래요? 아, 그럼. 사람 설레게. 아니 보정동 성령님이 네. 그렇다고 카드 쓰신 쓴 내역을 모르실 리가 없는데도 그쵸? 이렇게 넘어가신 거 보면은. 그렇죠. 그럼요. 그리고 애매하잖아요. 6월까지면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아, 이게 만료되면 안 쓸 거니까 아, 마지막으로 한번 훅 땡기자 이게 아니라. 그냥 조금씩 그냥 보내드려 그 카드는 무리하지 말고 그러면 성령님께서 또 알아서 이제 판단 해주시겠죠. 그럼 최근에 뭐 네. 2주 사이에 뭐 어떤 소비가 있었나요? 아 헤드의 OST를 샀어요. 다시 그 공연장에 갔어요. 와 원래 진짜 좋아하시는구나. 원래 그런 OST를 하면 아 여러 배우들이 나눠서 부르잖아요. 네네. 근데 헤드윅은 배우마다 좀 덕질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아 여러 버전이 나오는군요. 네. 아~ 그래서 실황을 아예 녹음을 해서 배우별로 팔더라고요. 오~ 다 샀나요? 아니요, 변희환 거랑. 아, 네네. 그럼 그렇겠지. 조승우 거를 샀어요. 조승우 네. 예전 초연 봤던 생각이 장당 나서. 장당 얼마인가요? 15,000원. 아 그렇군요. 어~ 네.
그런데 그걸 했는데 제가 생각을 못한 게 제 맥북에 CD 넣는 게 없거든요. 없죠. 네. 아니 일단 CD가 되는 쪽에서 뭐 그거 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죠. 어, 뭐 들으려고 마음 먹으면요 뭐 뭔데 못하겠습니다. 근데 그 회사 와서 들으려 했더니 제 거에 회사에도 없더라고요. 너 네 자리에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거는 이어폰을 네, 못 꽂죠. 제가 무슨 샘플 얻은 그 플레이어가 있는데 네. 이어폰을 꽂을 데가 없어가지고 모두 다 함께 즐겨야 돼요. 제, 아, 제가 그거는 음원으로 변환시키는데 제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와, 벌써 샀는데요? 뭐이사? 그 맥용. 아 진짜요? 진짜 그걸 위해서? 네. 멋지다. 얘는 진짜 대단하신 대단해. 진짜 멋지다. 아. 근데 안 좋은 게 맥밖에 인식을 못한대요. 어차피 맥밖에 안 쓰시잖아요. 네, 그런 결론을 아니. 내렸어요. 제가 고민하다가 아, 맥만 사면 되겠구나. 어, 멋지잖아. 우리 저기 네. 인지니어스 양은요. 네. 이런 식인 거죠. 어, 집안에 들어오는 쇼파가 너무 예뻐. 어. 아, 집을 살 친구예요. 쇼파 때문에. 멋진데? 그것이 언니 카드로 구매가 어. 가능한지 한번 본 어. 후에. 그러면 그 맥 드라이브, 슈퍼 드라이브랑 뭐 이런 CD들. 아, 그게 언카 근황이었나요? 네, 그것이 언카 근황이에요. 도대체, 야, 네 월급은 어디로 가는 거니? 아, 제 월급은 야, 어디 쓰셨어요? 딴데. 어디다 쓰셨죠? 아니, 제가 화장품 사고 이런 걸 좋아하는데 피부가 좋진 않거든요. 좋으신데? 빛나시는. 다 페이크예요. 다 그 화장 기술의 네. 결과인가요? 네. 네. 계속 한 살 한 살 먹으면서 느낀 게 네. 화장품을 좋은 걸 사가지고 이렇게 바르는 거는 한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레이저 한번 쏘는 게 짱이죠. 네? 네. 요즘 며칠간 홈쇼핑을 보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혹하는 게 많은 거예요. 아, 그것만은 나중에 봤어야 되는 그러니까요. 홈쇼핑은 정말 개미지옥인데 네. 어, 궁금하다. 뭐 샀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걸 샀어요. 마스크팩인데 네. 그냥 일본 건데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다른 홈쇼핑 제품 같은 경우는 리뷰를 보면 네. 좀 뭐 솔직히 안 좋다 이렇게 하는 것도 많더라고요. 네. 근데 그 마스크팩만은 후기가 되게 좋은 거예요. 그거가요? M? 네. 아. 그거. 근데 그것이 좀 약간 비싸더라고요. 일반 마스크팩에 비해서는. 네. 그래서 제 주변에 곧 결혼하는 언니가 있어요. 아. 언니한테 텔레그램으로 언니 지금 빨리 홈쇼핑 보라고 반가이 해가지고 샀어요. 그 팩이 신부팩으로 유명하죠. 네, 진주가 들어간 일본의 유명한 팩. 진주 성분이 들어갔다고 해서. 그렇군요. 네. 한 장은 딱 얼마씩 쳐요 거의? 그게 일본 가격으로는 두 장에 3,000엔이래요. 근데 비싸구나. 홈쇼핑에 오면 제가 어제 계산기 두드려보니 5,333원으로 아, 한 장에? 장당? 네. 오 괜찮네. 왜 일본보다 싸게 어떻게 된 거지? 그냥 엄청 많이 판, 한 12만원어치씩 네. 팔던데 한 번에. 맞아요. 묶음이죠? 네. 네. 묶음으로. 자 그러면 이어서 우리 네. 오이시러 양의 아 저는 샌들을 샀어요. 그냥 별거 아닌데 네. 웨지 샌들을 샀는데 제가 원래 키가 좀 크다 보니까 힐을 안 신어요. 네네. 근데 뭐 요새 연습하는 공연도 있고 여러모로 아 내가 내 큰 키를 좀 잘 활용하면서 다니면 좋겠구나 싶어가지고 막 갑자기 뜬금없이 키 자랑 들어오나요? 네. 근데 이게 네. 어, 저도 이제 네. 키가 크잖아요. 네. 아, 그, 또. 아니 그게 아니라 좀 많이 슬프네요. 그러니까 저 그러니까 170이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이 정도 키부터는 약간 조금 그러니까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여자 네. 입장에서는 어릴 때는 조금 움츠러들었어요 대려. 아 그럴 수 좋은 봐요. 점은 아니었어요. 네. 맞아 맞아. 우리 오이시러 형은 키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75인데 지금 한 175예요? 네 75예요. 아, 근데 지금 6cm짜리를 한번 사봐가지고 제가 지금 이거 신어서 지금 180이 넘는데 그. 야 우리 오이시러 형은 네. 진짜 그 다방면으로 뛰어난 그 네. 목소리 및 키까지. 아 훌륭합니다. 아 축복받았네요. 아유. 살을 빼야 되는데. 그건 후천적 노력으로 가능한 거니까. 그럼요. 네, 그래가지고 난 뺄 살도 없다고 보지만. 아유, 감사합니다. 아, 그래서 샀는데 아직 적응이 안 되네요. 자꾸 걸을 때 너무 발목이 휘청휘청해서 아니 힐 자주 신고 이렇게 제 친구 중에는 15cm 신고 완전 전력질주하는 친구도 있거든요. 네. 근데 아주 관절에 무리가 하나도 안 간대요. 아, 그분이라고 뭐 태어날 때부터 힐 신고 나왔겠어요. 조심해야 돼요. 진짜 다리는 다리더라고. 꼭 가셔봐. 야, 네, 야 방송하면서 그림 좀 그만 그려. 알겠습니다. 야, 그 산지 좀 됐잖아 이제. 그만할 때도 됐지. 네, 아, 그러네요. 힐 적응하는 소비로. 근데 네, 진짜 힐 완전. 너무 좋은 게 힐을 딱 신으면은 자세가 달라지니까. 네, 네, 네. 아, 그렇죠. 약간 자세가 딱 섰을 때 네. 라인이 이렇게 사는 그런 자세로 딱 쓰게 돼가지고 네, 네. 저는 그게 너무 좋아서 힐을. 당당당당당당당당. 당당해지는 거죠?
근데 저 처음 신었을 때 약간 어깨가 이렇게 익숙치 않아가지고 약간 이렇게 굽어서 그 약간 오스트랄로피테쿠스처럼 약간 약간 앞으로 몸의 중심이 쏠리니까 어기적 친구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의문의 일패. 걔는 아닙니다. 걔도 당당한 친구일 수도 있고. 당당하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마치 나의 어깨가 그 아, 샌들을 샀군요. 그렇습니다. 어디서 샀습니까? 아, 저 서울대 입구 쪽에 네. 그냥 신발 가게 지나가다가 충동적으로 샀어요. 아, 그렇군요. 네네네. 아주 가벼운 재질로 샀습니다. 아, 네. 저도 근데 샌들을 샀어요. 네. 제가 한 2년 전부터 계속 살까 말까 고민을 했던 게 있는데 버켄스탁에 그 네. 카이로라는 모델이 있어요. 네, 네. 지금 들어봤는데. 신은 건데. 오, 아. 이게 아, 그 쪼리 1초 보여줘. T랩으로 돼 있어요. 네. T랩으로 돼서 이렇게 쪼리로 돼 있는 건데, 근데 이 쪼리 그 중간에 발가락 끼우는 부분 있잖아요. 네. 그게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서 진짜 지금 찢어질 것 같아요. 아프겠다. 이거 어떡해? 진짜. 나 진짜 미치겠어. 거기 데일밴드 같은 건 좀 데일밴드 네. 그래서 붙였는데 네. 아, 안 돼요. 아, 그래서 힘드네요. 이래서 쪼리가 힘들어요. 발가락 사이를 너무 아프게 해. 멀어지게. 멀어지게. 둘 사이를. 쪼리 계속 식으면 약간 벌어져요, 진짜. 아, 진짜요? 엄지 발가락이랑 두 번째, 그러니까 그게 그 상태로 약간 유지되는 느낌이 있어. 벌어진 상태. 하긴 계속 신으면 아유, 그럼. 계속 신으셨나 보다. 어릴 때. 어릴 때. 중학교 때 한창 유행했던 게 있어. 쪼리 있었어요? 어? 뭐? 못 들었어요. 어릴 때도 쪼리 있었냐고. 아, 그 있었어요. 쪼리 있는 집이었어요. 있는 집. 부자. 쪼리 있는 집 자식이었어요. 그렇군요. 홀짝 기자님은 뭐 사셨나요? 저는 이렇게 난 돈을 생각보다 많이 쓰는데 이렇게 항상 생각해보면 소비 간증에 본인 차례가 되면 이렇게 네. 자신감이 없어져. 우리 고민. 난 다 베푸나 봐. 지난주에 주말에 부모님 네. 고기 사드렸고요. 오. 네, 그랬습니다. 영화 같은 건 안 보셨나요? 요새 재밌는 영화. 아, 요새 영화 못 봤네. 아, 지난주에 또 저기 갔다 내려갔다 왔어요. 오. 그 출장 내려갔다 왔고요. 어디 갔다 오셨어요? 이번에 논산 다녀왔어요. 아, 그 얘기를 드려요. 더운데. 고생하셨네요. 논산 갔다 왔고요. 거기 너트바가 있어요. 뮤즐리하고 아주 훌륭한 맛을 자랑하는. 네, 거기 너클볼러님하고 다녀왔고요. 네. 맛있는데 너트바. 너클볼러님과 또 술을 마셨죠. 들어가서 그리고 다음 날 네. 젓갈을 좀 알아보러 갔는데 네. 젓갈을 팔고 싶어서 딴지마켓에서 논산 강경에 젓갈 시장이 유명합니다. 아, 그런가요? 저기 바깥에 우리 투썸 플레이스 정도 되는 크기의 젓갈집이 한 수십 군데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 저 크기로요? 네, 그럼요. 되게 크다. 대단하다. 왜냐하면 거기가 도매도 전국 도매도 같이 하는 곳들이 다 있기 때문에 크구나. 젓갈을 다양하게 파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거기서 젓갈을 직접 담가서 파는 집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국에 아주 큰 젓갈을 생산하는 곳이 이제 네. 일종의 젓갈 공장들이 몇 군데 있으면 거기서 네. 1차로 이제 받아오는 집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하지만 싸게 살 수 있죠 거기서 네. 하면 왜냐면 1차 도매니까 거기는 또 실제로 택배 주문도 가능하고 인터넷 판매하는 것도 있고 네. 그리고 또 그 2차 3차 이제 소매상으로 이제 도매 역할을 하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싸게 살 수 있는데 근데 왜 그쪽에 도매상들이 모여 있어요? 원래 이거는 제가 좀 공부를 더 해봐야 되는데 그 강경 쪽이 원래 젓갈로 유명했던 지역이긴 하대요. 아,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그쪽이 바닷물이 좀 들어오는 지역이었어요. 내륙이지만 네, 그 바닷물이 이렇게 흘러들어내어서 네. 그래서 이제 하여튼 거의 젓갈 산지로는 원래 유명했던 지역. 오호. 그런 지역의 특색에 맞춰서 젓갈집이 많이 그냥 그 크게 도매하는 곳들이 많이 있는 거고 젓갈 축제도 하고 그렇습니다. 젓갈 축제. 네, 실제로 젓갈 축제. 그러니까 뭐 특정 신기하다. 젓갈은 담그는 곳도 있겠죠. 제가 뭐 거기에는 네. 직접 담그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하면은 이거는 뭐 확인되지 않은 사실일 수 있는데 네. 제가 몇 군데를 들렀는데 하여튼 그곳들은 다 이제 담그는 건 안 하는 곳이었기는 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접근법을 좀 달리하기로 했어요. 그 젓갈 종류마다 개별적으로 제가 찾으려고요. 진짜요? 이거 진짜 굉장히 대박. 귀찮은 작업이잖아요. 젓갈로 대동여 지도를 만드시려고. 너무 귀찮으면 다음에 찾으면 되죠. 되게 신기하다. 출가해. 되게 멋지다. 기한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되게 멋지다. 아, 젓갈 좋잖아요? 그렇죠. 네. 저 명란젓이 제일 좋아요. 아, 저 명란젓 진짜 좋아합니다. 너무너무 좋아. 야, 내가 명란젓을 좋아하는 게 그렇게 너의 그 헛웃음을 살리지? 아니 너무 눈빛 반짝거리면서 아~ 사줄 뻔했네요. 아, 마음이 동요하시고요. 그런 표정인가요? 사주고 얘기해.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소비 간증이라 보다 출장 간증을 드렸고요. 그렇군요. 이쯤에서 또
요 타이밍구에 늘 네, 하던 네, 네 광고 공백기를 맞이하여 저희의 새로운 신상품 소개 코너가 있겠습니다. 네, 신상 광고 공백기라는 말을 한 두 달째 하고 있는데 여전히 공백인 걸 보면 네. 우리에게 어떤 액션이 필요할까요? 직접 영업을 하러 다닐까 봐요. 네. 와우, 그래야 되나? 사장님들 좀 만나뵙고 세상에 어느 사장님이 않아요. 조금 네. 그래도 좀 간당간당하니 마음이 열어주실까요? 모르겠어요. 전화 한 번씩 드려야겠어. 전화 한 번씩 드려서 방법이라는 거는 청취자분들이 힘써주시는 것밖에 없어요. 네. 여러분 구매하시고 그렇습니다. 광고 넣어달라고. 자 이번에 오늘 소개해드릴 신상품은요. 네. 우리 인지니어스하고 아주 네. 그 큰 연관이 있는 상품입니다. 뭘까? 뭐지? 우리 천재 부사수가 네. 상품 페이지를 작성하고 취재하고 고생한 네. 큐빅스 가구죠. 큐빅스? 큐빅스 가구? 네. 가구인가요? 네. 그 요즘 많이 하는 책장 모양 있잖아요. 정사각형 모양이 이렇게 다다다다 붙어있는 바둑형 같은 책장. 네네네. 근데 그게 원래 이렇게 거의 나무로 돼서 다 정해져 있잖아요. 몇 칸이. 네. 그래서 뭐 3 곱하기 3, 4 곱하기 4 이렇게. 3, 6이면은 뭐 그런 식으로 밖에 쓸 수가 없는데 네. 이거는 다 하나하나 조립이 가능해서 아 조립형 가구인가요? 네. 그래서 아. 그런 사각형을 이렇게 모아서 말 모양도 만들 수 있고 오. 뭐 코끼리 모양도 만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 이렇게 벽을 세우는 판넬들을 다 따로 팔고 네.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조인트 연결하는 것들이 모양이 다 달라서 네. 자기가 여기서 더 연결해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멈춰서 사각형으로 끝낼 수도 있고 이런 아. 그러니까 레고 같은 가구예요. 그렇죠. 레고 그래서 판 뭐 판과 판 네. 사이의 이음새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그 조립식으로 그 뭐라 그래야 되나요? 일종의 부품들이 다 있어요. 소재가 뭐예요? 플라스틱이죠. 플라스틱. 강화 플라스틱이죠. 그래서 그 인체에 그 무해예요? 무해한 검증 받은. 레고랑 똑같아요. 네. 소재 자체 레고랑 똑같아요. 그런 소재구나. 레고가 애들이 갖고 놀 수 있는 이유가 그거지 않습니까? 입에 네. 깨물고 막이래도 그 인체 뭐 그런 거 나오지 책장 않으니까. 책장 막 깨물고. 네. 그러니까 책장 자체가 튼튼해요. 거기 막 그 조립 다 끝내놓으면 막 금방 부셔질 것 같지만 네. 우리 거기 팀장님이 막 올라가서 방방 뜨고 막 이랬는데 네. 부러지지 않았어요. 물론 이런 경우에 항상 설명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마음 먹고 부실라 그러면 깰 수 있어요. 아 그렇죠. 근데 그죠. 그거는 나무도 마찬가지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정도의 뭐 이렇게 내구성에 대한 결함은 없다는 거. 책 막 쌓아놓고 그래도 괜찮다. 네. 네 그 근데 이게 좋은 거는 뭐냐면 이 약간 완전 각진 형태가 아니라 그 각과 각이 살짝 겉으로 이렇게 약간 이렇게 곡선이 네. 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네. 이거를 조립하기에 따라서 사람 뛰는 모양의 책장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래서 아까 우리 천재부사수가 말한 뭐 코끼리 모양, 뭐 음표 모양, 말 모양. 음표 모양도 가능해요. 이렇게 신기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집에 런이 붙어 있는데 네. 런이라는 그 사람 뛰는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걸 제가 네. 옛날에 샘플 받은 거를 붙여놨는데 제가 조립해서 붙일 수 있을 정도면 웬만하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궁금하네요. 제가 그런 쪽은 원래 잘 못하는 사람인데. 우와. 그리고 소도구 미니 버전도 있어요. 네. 집 그 사무실에서 네. 이렇게 뭐 펜꽂이 같은 걸로 쓸 수 있다거나 아니면 모니터 바지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이거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려야 되는데 모니터 밑에 이렇게 받침으로 쓸 수 있는 것들도 되게 잘 나가고.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왜 우리 천재부사가 고생을 했냐면 네. 상품 페이지 3개를 열었는데 네. 제품 종류가 되게 많을 거 아닙니까? 모양이. 그렇죠. 그 모양마다 옵션 만들고 이미지 제작하느냐고 일주일 고생했어요. 아이고. 천재부사가 회사 그만두는 줄 알았어요. 이 어려움에 얘는 네. 많은 의문이 들더라고요. 얘는 표정이 안 좋아하시면 제가 겁을 먹어요. 아이 정말 진짜 아이고야. 제가 눈치를 봅니다. 아유, 네. 저 논산도 도망간 거예요. 눈치 보다가 거짓말 하지 마세요. 세상에 네. 술 잘 마시고 와가지고 도망갔대. 네. 그 고생 흔적이 담겨 있는 상품 페이지 여러분들 모두 네,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큐빅스 여러분 네. 많은 애용 부탁드립니다. 네. 고품격 소비 팟캐스트 슈퍼에스타K에 광고를 하고 싶으시다고요? 02-771-7707로 전화해 내선번호 1번을 눌러주세요. 딴지그룹에서 슈퍼에스타K에 광고를 실어드립니다. 이메일 문의도 받습니다. 딴지.master@gmail.com으로 보내주세요. 창조적 소비 광고를 슈퍼에스타K에 올릴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 이제 딴지그룹에 물어보세요.
네, 아 다음 순서는 역시나 우리 네. 오이시러의 아, 시그널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다음 순서 트렌드 리포트 오모나 Let's go 입니다. 아, 잘 발랄하네요. 나날이 늘어가네요. 발랄합니다. 네. 발랄 터지게. 아 오늘의 트렌드 숙취해소입니다. 두둥 이거 보셨어요? 화제던데 네. 되게. 뭐죠? 아 견뎌봐. 네. 아, 이거 봤어요, 봤어요. 이거 진짜 획기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거 제가 기사 한번 소개해드려보겠습니다. 네. 해장 커피 숙취해소 아이스크림 술 권하는 사회라는 제목으로. 네. 음주 문화하면 대한민국이죠. 그죠. 해장은 과음한 사람들에게 또 하나의 음식 문화로 자리 잡은 지 오래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전통적인 해장은 당연히 이제 그 국 종류겠죠? 네, 콩나물국, 그렇죠. 선짓국, 이런 것들. 진짜 주당들은 자기만의 이제 해장 그 스킬을 갖고 있는데. 네. 뭐 있으세요? 그러게요. 저는 치즈버거. 이게 서양식 해장이죠. 치즈버거 내지는 네. 조각피자 같은 네, 느끼한, 맞아, 맞아. 느끼한 거. 느끼한 햄버거나 이런 걸로 하는 거. 좋습니다. 저는 커피. 아메리카노. 아 진짜요? 네네. 저는 아메리카노 먹으면 속 부러질 것 같던데. 아. 술 먹은 다음 날에. 역시. 물류를 많이 마셔서 뭔가 빨리 내보내는 수분을 빨리 배출해서. 네네네. 네. 우리 천재는 술을 많이 안 먹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못 먹는 네 못 먹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따로 해장이 없죠. 그렇군요. 저는 어쨌든 많이 마시면 백 네. 해장이 다 무효화. 많이 마시면 어차피 답 없는 거예요. 근데 뭐 적당히 마시는 게 전 최고의 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쵸? 그리고 술술 풀리고가 있죠. 역시. 마케팅장님이셔. 네. 그래서 주당들을 겨냥해서 요새 나오는 것들이 있대요. 해장 커피, 숙취해소 라면, 젤리에 심지어 아이스크림까지 이색 해장 식품을 속도 내보내고 있는데, 네. 아까 방금 이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박세로미와 오시라고 얘기했던 그 견뎌봐 네. 이게 아이스크림이라고요. 이게 뭐냐면 신세계 계열사 편의점이잖아요. 위드미. 그렇죠. 소개해드렸었죠. 상생 편의점이라고 간판에 딱 박아놓고. 네. 숙취해소 성분을 더한 기능성 아이스크림 견뎌봐를 출시했습니다. 네. 이거 화제였죠. 편의점 업계 최초로 숙취해소 바류 아이스크림을 자체 개발 상품으로 내놨는데 신맛, 단맛, 쓴맛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자몽맛 아이스크림으로 헛개나무 열매 농축액을 무려 0.7%나 함유해 어지러운 속을 가린다고 해요. 아, 그런 효과가 있어요? 0.7? 아니 근데 진짜 이게 획기적이라고 네. 생각한 게 왜 꼭 술 마시면은 네. 이제 썸타는 남녀가 있으면은 네. 아이스크림 사 먹으러 갈래? 그렇죠. 아이스크림 사러 편의점에 네. 가서 이렇게 하나씩 네. 물고 네. 막 밖에 산책하고 들어가잖아요. 아 이게 뭐 썸도 사 먹으면 너무 좋아. 지가 먹었네. 썸도 썸인데 설레하셔. 아이스크림 찾는 사람 많죠. 술 취하면 그쵸, 술 취하거나 많아요. 집에 들어올 때 달달하니까 네. 아이스크림 먹거나 커피 먹거나 맞아요. 하여튼 뭘 먹어요 보통 네. 이게 속이 이제 술 많이 먹고 이제 집에 들어올 때 허하니까 네. 네, 그래서 아이스크림 많이 찾기도 하는데 여튼 이래서 그 위드미 저온식품 파트장이 인터뷰에서 전체 숙취해소 음료 판매의 70%가 편의점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네. 숙취해소 아이스크림의 성공 가능성도 높다고 본다. 그렇죠. 아이스크림이 숙취해서 음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맞아. 그 숙취해서 음료가 보통 한 5,000원 하니까 네. 이거는 뭐 비싸봤자 1,000원, 1,500원일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자몽 맛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네. 만약에 자몽에 이슬 먹고 엄청 취했어. 네. 그런 뒤에 이거 먹으면 진짜 토하겠다. 왜죠? 자몽에 이슬. 자몽술을 먹다가 네. 자몽 숙취해서 자몽 그럼 토할 것 같은데. 자 이게 사실 숙취해소 중에 요새 제일 핫한 게 또 뭐냐면 네. 이 중국 SNS를 통해서 인기 있는 제품들이 몇 가지 있어요. 아 그래요? 되게 재밌게 생긴 왜 그 마스크팩 같은 것도 한국에서 그 중국 사람들이 산 다음에 그 마스크팩 한 채로 막 셀카 찍고 이래서 네. 중국 웨이보나 이런 중국 SNS에 네. 막 올려가지고 화제가 돼가지고 되게 잘 팔리는 상품들이 있는데 네. 그 가운데 이제 그 한독에서 나온 숙취해소 젤리 레디큐추. 레디큐추 젤리형 숙취해소예요. 그 편의점에 레디큐 파는 건 맞는데 네, 그게 레디큐추정이에요. 아~ 그러니까 레디큐 음료가 있고 네. 레디큐추가 있을 거예요 아마. 이야, 우와. 이게 올리브영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3월 판매량이 작년 3월 동월 대비해서 1,444% 성장했다. 우와 1,400. 엄청 사대요 이거 진짜. 한 개 팔다가 1,444개 판 거 아니야? 야 중국 대단해. 네, 신한류 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오호. 이 레디큐 추는 네. 젤리 형태의 달콤한 망고 맛과 쫄깃한 식감으로 쓴맛과 환 형태의 숙취해소제에 익숙한 환 형태의 숙취해소제를 만드는 거고요. 중국인들을 공략해서 네. 대단히 큰 인기를
오호. 그러고 있다고. 어느덧 우리나라가 해장 커피까지 나왔대요. 아, 진짜 별개다. 해장 커피는 뭐 다른 게 있나? 노른자 띄우나? 네, 제품명부터가 해장 커피인데 네. 헛개나무 과병 추출분말과 아스파라긴산 간기능을 돕는 비타민C를 첨가해 이걸 커피에 첨가했다는 거지. 아, 이게 그러면은 분말 제품인가요? 아니면은 음료로 나와 있는 커피. 건가요? 기능성 커피니까 음료겠죠? 그런가 하면 해산물이나 콩나물 등을 넣어 해장라면을 끓여본 경험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해장라면이 나왔대요, 정말. 확 깨면. 확 깨면? 네, 확 깨면. 아, 역시 이름 잘 지어. 술 확 깨라고. 네. 진짜. 몸에 좋은 함초소금이 포함된 저염라면인데요. 약학박사인 요 회사 대표가 10년의 연구로 개발해냈다고 합니다. 확 깨면. 현재 생산라인과 유통 경로를 강화하기 위해 대기업과 조율 중이라면서 네. 오는 7월쯤에 다시 선보일 예정이라고. 와, 이거 신기하다. 근데 아까 그 이 기사의 제목을 한번 우리가 상기해 봐야 됩니다. 네. 이 기사의 제목은 술 권하는 대한민국이야. 술 권하는 사회. 그러니까요. 애초에 먹으라고. 애초에 해장이 네. 필요 없게끔 적당히 마시는 게 중요한데. 그렇죠. 술이 잘 깨는데 자꾸 주목하면 네. 곤란하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 미국의 CNBC 거기도 되게 나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이런 상품들이 출시됐다고 네. 화제더라고요. 네. 미국에서도. 네. 이거 뭐 2013년인가 14년인가 그때 보면은. 네. 음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9.45조 원의 사회적 비용을 네. 발생시키고 있대요. 우리나라가 그 음주로 인한 뭐 당연히 싸움이나 네. 뭐 음주 운전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각종 범죄나 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음주로 인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사회 비용이 줄지 않고 계속 늘어나가는 와중에 암만 창조 경제를 한다 하더라도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진짜 술이 잘 깨는 뭔가가 나왔어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술을 더 마시겠죠. 그쵸. 우리 왜 저기 뭐야 술술 풀리고 네. 검증한답시고 맞아. 안 취해서 계속 처먹다가 죽을 뻔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미 숙취해소 요새 막 효과가 없다 막 이러지만 가만히 네. 생각해보면 옛날 것보다는 효과가 되게 좋을 거예요. 근데 더 마셔서. 다만 더 마셔서 그런 맞아, 거고. 맞아. 더 마셔서. 뭐 소주, 알코올 도수도 더 마시라고 조금씩 더 네. 줄어들고. 그쵸. 이런 거 보면 어쨌든 중요한 건 적당히 먹는 거다. 그렇죠. 오죽하면 소주가 제일 많이 팔리는 술이겠어요. 네. 세계적으로. 그 독한 술이. 네, 자중합시다 우리. 그리고 제가 이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네. 그 다수의 단연간 긴 음주 생활을 비추어 보았을 때 네? 술은 10번 중에 9번 잘 조절을 해도 네. 한 번 골로 가면 이게 힘듭니다. 다음날 힘든 기분 느끼는 거 정말 고통스러워요. 맞아요. 오래 천천히 마시는 게 최고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쯤에서 네. 저희는 잠시 휴식 타임을 갖고 그렇습니다. 네, 다음 본 코너죠. 오늘 창조경제위원회 오늘 예고 오늘의 주제는 빠른 음식. 빠른 음식. 직역했네요. 속도 있는 음식. 속식. 속식. 한자어로 속식. 속식. 네, 패스트 푸드. 그렇습니다. 네, 창조경제위원회에서 다뤄보고. 네. 청취자 의견과 함께 쭉 이어서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유를 외친 시인 김수영, 위대한 화가 이중섭, 전설이 된 반고흐. 그런 그들의 진짜 모습은 찌질했다. 철없는 가난뱅이, 애정결핍 환자, 우리가 사랑한 위인들의 민낯. 위인전에 속은 어른들을 위한 경쾌한 반전이 시작된다. 딴지일보 인기연재를 책으로 엮은 찌질한 위인전. 완벽하지 않아서 눈물나게 아름답고 찌질했기에 더욱 위대한 그들의 삶이 전하는 위안과 감동. 딴지일보 홀짝 기자의 찌질한 위인전. 전국 서점과 온라인 서점, 딴지마켓에 있습니다. 위즈덤 하우스.